백세발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 다음날인데요. 어젯밤에 저희 채널의 오래된 백세님이 댓글에 이 노아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마치 갱년기 완전 극복한 사람처럼 잘 사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갱년기가 끝났나? 이 갱년기가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길게 대답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디즈니 월드 산책을 나와 있는 상태예요. 2월 달은 지금 이 플로리다 날씨가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약을 섭취하러 나와야지 실내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어제 발렌타인데이를 너무 즐기면서 이게 한잔하고 있더니 진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봤자 집중도 안 되고 어차피 일도 못할 것 같아서 나와서 걷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채널의 찐 구독자 백세님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니마우스 채널이 대표적인 백세관리클럽 노아존 관리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금노아존이라는 말을 처음 썼죠. 그러니까 금노아존이 언제냐?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걸 느끼는 시기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그러니까 금노아존이 노화를 처음 느끼기도 하고 또 빠르게 노화되는 걸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시기가 갱년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갱년기를 거쳐서 왕경이 되면 이제 노화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존이라고 하면 그 얘기를 너무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말로 바꿔달라? 현명한 나이존이란 말도 썼지만 나이 든다고 사람이 다 현명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때 내가 현명한 생각을 갖췄다 해도 이걸 매일 매순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노화존에 접어든 그리고 앞으로 금노화존을 맞이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제가 살아남은 뭐 서바이벌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오늘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쌩쌩할 때가 있어요. 또 쌩쌩할 때 주로 영상을 촬영하니까 애니마우스는 쌩쌩한가 보다.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제 하루 그러니까 뭐 좀 잘못 먹고 발렌타인데이다 대목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통통 붓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햇빛. 그리고 어제 또 잠을 잘 못 잤죠? 또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게 카페인 없다고 해도 오후 돼서 커피 마시는 것조차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악순환이 반복된다. 노아존의 웰빙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카페인을 멀리하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또 들고 있지만 오후 되면 정말 뭐 녹차 이런 것도 마시면 안 되고 질문하신 백세님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숙면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불면증 때문에 노화되는 그런 타입인데 이 노화존의 사람이 오늘 하루 일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잘 잘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아서 밤에 숙면할 수 있느냐. 꿀잠 잘 수 있느냐.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매일 꿀잠 자는 분들이 피부가 좋아요. 건강도 당연히 좋겠죠. 저의 경우에는 잠을 잘 자려면 하루 3시간 기본 운동? 또 나와서 한 두세 시간 걸어야 돼요. 아니면 세게 뭐 수영장에 한 시간 간다든지. 스케하고도 멜라토닌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스킨케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자면 저만 안 늙었냐? 절대 아닙니다. 이 라니마우스 채널이 시작했을 때가 제가 이제 금노아존 들어갔을 때죠. 갱년기를 거쳐서 지금 노아존에 다다랐는데 그동안 자연관리로 버티기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콜라겐 빠지고 눈밑 상태가 좀 심각하지만 이 뭐 피부 결이라든지 보습이라든지 탄력 상태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라니마우스 채널에 금노아존 제가 겪을 때 정말 대단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상당 부분은 지금 지워졌거나 멤버십 옹리로 가있긴 한데 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노아존에 이르렀을 때 주위에 레이저 많이 하고 어디 가서 관리 많이 받으신 분과 자연관리를 한 제가 큰 차이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 재질을 지키면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질을 지키면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글리콜산 사용할 수 있고 레티놀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센 도수의 비타민 C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질, 장벽이 한번 무너지면 그런 기초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병원에 의존해서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했다. 그런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는 괜찮은데 이게 노화존에 이르러서 재생이 잘 안 되면 피부층, 피부 각질층이 예민해지고 굉장히 얇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조함을 맞는다든지 컨디션 안 좋은 일을 맞는다든지 하면 이 피부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관리로 저처럼 이렇게 늙으면 이 주름이 시옷자 주름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눈꼬리가 처지죠. 이 팔자가 처지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옷자가 생겨서 처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외부 관리를 많이 해서 재생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십자 주름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로 주름에 세로 주름이 섞이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기란 이 노화존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촘촘한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있고 선스크린 잘 사용하고 기본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가 쨍하고 또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걸어 다니면서 백세님들에게 더 해드리고 싶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첨언을 하도록 할게요. 노화존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첫 번째는 그냥 노화를 인정하는 거죠. 갱년기를 세게 겪다 보면 어차피 이 노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튼튼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뭔가 뭐 3박 4일 밤을 새도 거뜬한 분들, 밀가루 막 먹어도 뾰루지도 안 나고 소화 잘 되는 분들, 메타볼리즘 높기 때문에 뭐 단 거 먹는다고 몸이 막 처지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 혈당 스파이크 절대 안 나는 분들은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각자 시간은 달라도 이게 언젠가 노화를 세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약골 체질이라 이제 그런 것을 예민하게 일찍 느껴서 긍정생활 루틴이라든지 스킨케어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가기 위해서 일찍부터 노력을 한 사람인데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구나, 내가 노화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제 조심할 게 늘어났구나, 이것저것 예전에 하던 것은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50대 이후 60대 이후에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을 서포트해 주시는 코어 백세님들이 누군지 요즘 알 수가 없어요. 이 채널이 장수 채널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백세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노화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요즘 관리를 박사님 네 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 유명한 안티에이징 박사 네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미국의 간헐적 단식 창시자라고 알려진 제이슨 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 안 들이고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다. 그것도 연구가 밝혀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테이크하고 그 다음 완전 키토에 빠진 분이 있죠. 닥터 스탱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먹으면 일찍 죽을 거 10가지 뭐 이런 걸 계속 읊어줘요. 근데 그런 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또 한 분은 그 유명한 스탠포드 박사님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You Are What You Eat. 그 쇼는 뭡니까? 결국 비건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들을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유튜브 투명 광고 나오는 박사님이 있는데 매해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 유튜브 광고 왜 끊지 않으면 30분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안티에이징이 관심 분야라 끊지 않고 계속 보다 보면 이래서 문제지 저래서 문제지 나이 들어서 메타볼리즘이 없어서 문제지 막 다 문제지 나오고 한 30분 보면 영양제를 팔거나 그런 건데 어쨌든 그분의 올해 키워드는 MCT 오일입니다. 리듬 체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오일을 먹어야 그게 메타볼리즘도 높일 수 있고 그 키토도 된다 이런 건데 요즘에 제가 크린 키토 하면서 그 MCT 오일 샐러드에 다 뿌려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도 하면 좋은데 제가 그게 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장시간 굶으면
다음날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키토도 너무 완벽하게 키토를 하면 그것도 기억력이 안 좋다. 그래서 통곡물이나 뭐 좋은 곡물을 좀 먹어주는 거죠. 맛을 위한 뭐 밀가루빵이나 케이크 이런 거 안 먹으면 통곡물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 검정콩 이런 것도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렌틸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꿔서 먹고. 여러 사람, 권위자, 유명한 박사님 4명의 의견 계속 종합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운동은 말해 뭐합니까? 제가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거나 유튜브 영상도 찍으면 좋겠지만 나와서 걸어야 돼요. 나와서 걸으면서 운동 겸 또 백세님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의견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박사님, 무슨 인공심장 무슨 파츠를 만든 그런 분도 은퇴하고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라니마우스 채널은 화장품이라도 찍어서 팔아야 되냐? 제가 그러지도 않죠. 정말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게 나와서 눈을 끌지 않는 한 뭐 누구 물건을 제가 받아서 팔고 그런 건 아마 안 할 거예요. 은퇴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평일날 나와서 이렇게 디즈니월드 걸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 노화존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성견지명으로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스킨케어 다뤘고 건강 다뤘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다루자면 여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2월달에 디즈니월드가 제일 한가해야 됩니다. 이 사람 보세요. 2월달 평일 지금 아무 날도 아닌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게 된 게 이 플로리다 인구가 뭐 지난 수년간 15% 늘었다? 작년에만 2%가 늘었대요. 이 플로리다 자체가 굉장히 한 나라 규모 이상의 그런 인구인데 2%가 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된 거예요? 저에게 이제 더 이상 한가한 디즈니월드는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책상에 앉아서 알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비의 화신처럼 많이 사보고 많이 해보고 이러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도 만들어서 팔았으면 많이 팔았겠죠. 화장품도 안 파는 제가 또 무슨 여기 이사 오셔라 집 파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플로리다 소식을 가장 온라인에 많이 올려놓은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매직타운 라이프 이렇게 해서 많은 포스팅이 있고 그 부동산 회사 마케팅 포스팅도 있고 그런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사 온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기 미국 내 한인사회는 그렇게까지 정보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플로리다는 미국 내 다른 대도시랑 다른 무언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한인 인구가 지금까지는 많이 안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올해 H마트가 열면서 사람들이 여기를 들여다보겠죠? 그러면 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사가는 곳, 인구가 있는 곳이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네? 근데 텍사스는 또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플로리다, 올랜도 이런 데는 없는데 이제 생기네 하면서 여기로 또 많이 이사 오실 분들을 말릴 분은 말려야 되고 여기가 장점은 있지만 지난 10년 전과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여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지는 20년이 넘었지만 그러니까 완전 이사 온 게 한 10여 년 전 그랬을 때 이곳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주변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부동산을 걷어놔야 된다. 그때 제 조언을 들으신 분들은 집값이 최소 두세 배는 뛰었고 그 집가격과 그 모기지 레이스를 가진 분들은 이제 그냥 은퇴가 되는 거고 지금으로 보면 여기가 상당히 대도시화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D세권 예전에는 D세권이 디즈니월드 한 뭐 3, 40분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한 1시간 거리까지 확장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도 높잖아요. 더 대도시에 뭐 2밀리언인데도 뭐 방이 두 개다 이런 데 살던 분들이 은퇴하기에는 아직도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치안이 안 좋고 그리고 뭐 정리해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모기지가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꼭 이 도시가 아니더라도 몰개지가 감당이 되고 직장에서 해고가 돼도 부부가 나가서 그냥 어디서 일하면
렌트 비용도 낼 수 있고 이런 동네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경기가 안 좋을 때 너무 대도시를 고집하다 보면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즈니는 들어올 때 한 번에서 두 번 이게 시큐리티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 검색처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밤 11시, 12시까지 그 술 마시면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 유니버셜 디즈니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늘어나는 인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지역을 대책 없이 충분한 리서치 없이 그냥 이사 와서 스몰 비즈니스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망하고 닫고 가시고 어디로. 미국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한인 인구도 는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동네 지킴이를 해서 좀 평화로움이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니마우스 채널에 무슨 분파가 있다면 여러 분파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스킨케어 피부 고민파가 있고 저와 함께 긍정생활 루틴하는 긍정생활단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디즈니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디즈니파 하는 분들이 있고 이 플로리다를 관심있게 보는 그런 분들도 극소수 계실 텐데 일반 분들이 영상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고 이런 건 다 환영인 거죠. 이렇게까지 스킨케어를 디테일하게 이런 정보는 다 알려줘도 되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땐 제가 또 유튜브 초창기라 순진해서 이걸 다 그냥 일반 분들이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가 지나면서 알고 보니 제 정보를 가지고 더 큰 채널에서 활용한다든지 스킨케어 브랜드들도 직원 중에 전문가가 있겠죠. 마케터를 해외에 내보내서 시장 조사를 다 시켜서 제가 슈퍼마켓 가서 이 화장품이 새로 나왔고 이 성분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회사들에게는 직원 한 명 내보낸 것 같은 그런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인사이트풀한 정보는 이 온라인에다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건강 문제는 4명의 그 박사님들 조언을 듣지만 이 스킨케어는 제 조언만 듣거든요. 제 판단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어드바이스로 제 스킨케어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브랜드들이 굉장히 얌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눈치가 빨라서라기보다는 이게 패런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신제품이 나올 때 꼭 댓글들이 그 브랜드 리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채널을 서포트해서 여기를 스폰서십을 해서 광고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참 저를 공짜로 자기 회사 마케팅에 이용해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 리뷰 이런 걸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백세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뷰가 없는 게 리뷰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게 뭔가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았으면 내가 벌써 써보고 말씀을 드렸겠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 돈으로 내가 그 물건을 사서 써서 너무 좋다 이러면 그걸 비밀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나 온라인에 이름을 버젓이 내고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뭐랄까 이렇게 저는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제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터지기 전부터 와서 저희가 다 정보를 쌓은 거잖아요. 정작 우리 회사에 있는 미국 손님들이나 아니면 한국 분들도 이 로컬에서 오래 비즈니스한 식당, 슈퍼 이런 분들 그런 손님들이 많은데 타주 손님들은 이제 서로 잘 못 믿는 거죠. 자기 동네에 또 못 믿을 만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비즈니스는 미국 회사에 간단 말이에요. 그 미국 회사가 책임져 줍니까? 이사 온 다음에 냉장고 가전을 다 껴갔다 뭐가 잘못됐다 이러고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와요. 그럼 우리 손님도 아닌데 그것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플로리다는 또 다른 대도시하고는 달라요. 이 플로리다는 플로리다의 바이브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플로리다에서 비즈니스를 했고 여기 정착해서 산 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은 속속들이 알게 되고 왜 사람들이 은퇴지로 플로리다를 선택하는지 여기 보세요. 어린이들보다 어른이 더 많습니다. 여기를 애들 어렸을 때 그냥 유모차 끌고 놀러 보신 분들은 어린이를 위한 곳으로 생각하지만 파크에 와서 보면 거의 어른이 더 많아요. 미국에서 어딜 놀러 가도 마찬가지지만 거대한 술집이다. 다 길에서 한 잔씩 하면서 다니는 거지. 요즘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줄고 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라서도 그런데요. 여기도 D세권은 꽉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위성 도시가 있는 것처럼 미국도 주별로 굉장히 도시가 많잖아요. 플로리다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곳, 어떤 좋은 위치에 새로 개발되는 곳, 근데 그런 곳 중에서도 피할 곳 아니면 투자해도 괜찮을 곳, 이런 게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제가 답답하지만 말을 아끼기로 하고요. 건강한 내 노화 관리를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겨울이 긴 곳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완전 플로리디안, 이 플로리다에 적응한 사람으로 이 노화 준비를 마치고 캐릭터 제동을 보면서,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신 분들은 이 채널의 진짜 구독자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힘들게 갱년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 지금 상당 부분 멤버십으로 옮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멤버십을 해서 무슨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월 2불 2,000원짜리 멤버십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40% 거의 반을 가져갑니다. 멤버십 2불이 채널에 한 1불이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멤버십 영상이 뭐 3,000뷰 이렇게 난 걸 보고, 이 채널이 멤버십이 3,000불씩 들어오나? 아닙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서포트하는 멤버분이 한 30여 분 계신데, 넷플릭스 가입했다 끊듯이 그 멤버 가입을 해서 그 멤버십 영상을 다 보고 멤버십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멤버십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의 80%가 구독하지 않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분들도 한 100여 분. 지금 이 80%의 시청자분들이 전부 구독을 하셨으면 채널이 1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더 진한 정보가 가득한 영상이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창기 구독자분들, 저와 빅세관리 함께하고 싶은 구독자분들도 분명 소수지만 계시기 때문에, 나와서 운동경 산책하면서 또 백세님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잖아요. 그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든 시니어들을 계속 어릴 때 하던 놀이를 시키면 어린 시절로 상당 부분 돌아간다. 그러니까 신체 지표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린 시절 즐거움의 기억을 다시 만들면서, 어릴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신체 나이 지표도 건강하고 젊게 돌리는 영유아 안티에이징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백세님들 모두 건강생활 루틴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Come on!